예, 하태경 후보님께 묻겠습니다.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민경욱 선거구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까? 그때 정확히 제 입장은 뭐였냐면 대법원에서 입장을 냈다라고 했고 아니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. 바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 전체 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아니, 여기 보시면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입장 안 났죠? 그 기사를 내가 가져왔는데 네, 됐습니다. 연수울 총선의 조작 투표 용지 없다. 아니 제가 물을게요.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. 네, 그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여기서 다 말씀하셨습니다. 말씀한 건 했다고 하고 보완했다는 말씀을 나중에 하세요. 보세요.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도 되셨죠? 그분들한테 제가 고발 여러 번 됐고요. 제가 다 이겼습니다. 최근에 부정선거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 만들었죠? 네, 뭐 만들었습니다. 올렸죠. 거기 뭐 댓글들 좀 보셨습니까? 그 황 후보님이...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7천여 건의 댓글이 다 됐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 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난하는,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그런 걸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는 겁니다. 예? 그런 걸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고요. 아, 그 대부분이 다... 아니, 황 후보님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해도 지난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. 그런 댓글이 있었던 거는 맞죠? 예? 댓글이 7천여 건 달린 건 보셨죠? 그래서 보셨습니까? 그 우물 속에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글쎄, 지금 그렇게 사시면 정치 미래가 아니, 없습니다. 아니 하태경 의원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. 거기 달린 댓글들 보셨냐?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. 제가 다 설득할 겁니다. 예, 좋습니다. 동영상을 보면 하 후보 자신이 입증했다 또 면밀히 조사해 봤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. 도대체 이 실제 투표지를 한번 보기는 하셨습니까? 당연히 봤죠. 실제 투표지를 보셨어요? 그렇죠. 어디서 보셨습니까? 제가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? 실제 지금 저 재검표에서 나온 연수울의 그 문제되는 투표지를 보셨냐? 아, 봤죠. 제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배추님 투표지 몇 장 나왔습니까? 어떻게 보셨어요? 황 후보님 다 보여주셨잖아요. 그걸로 왔다 이 말이죠. 그렇죠. 가서 본 건 없죠? 그렇죠. 저는 가서 본 걸 갖고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걸 토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. 그 영상을 보니까 뭐 7가지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,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 빳빳한 투표지예요. 그러니까 전체 사전 투표지에 30-40% 이상 나왔다. 뭐 이렇게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왜 그 지금 유튜브 발표에 그게 없었습니까? 빠뜨린 겁니까? 일부러 안 한 겁니까? 빳빳한 투표지는요, 보통 완전히 접어서 넣는 사람도 있고, 아니, 거기 돌돌 왜 뺐냐, 말아서 넣는 거기 넣는 왜 뺐냐, 이 말이에요. 그 발표 자료에. 아니, 그러니까 그걸 왜 그거는 뺐냐?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2차로 하겠습니다. 아니, 왜 뺐냐니까요? 아, 일부러 뺀 게 아니고, 네. 너무 많아서 일단 7가지만 한 거고요. 제가 핵심 두세 가지를 얘기할 때 항상 넣었던 것이 그 빳빳한 투표지였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? 황 후보님 지역구부터 재검표 요구하십시오. 그렇게 부정선 본인 지역구는 그대로 두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, 이렇게 거 자, 질문 의혹이 많기 됩니다. 때문에 제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라고 판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이죠? 이런 가짜뉴스에 우리 국민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. 우리 당도 여기 속아 넘어가면은 대선 희망도 사라집니다. 제가 자, 질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하태경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. 한번 공개 토론을 합시다. 우리 같이 언론 다 모이고 또 관계자들 다 모여서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. 뭐 찬성이시죠? 예, 찬성합니다. 맞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우리 저 최재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. 최재형 후보님은 방금 이런 그 부정선거 논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그 대법원의 선거 소송 그 검증 과정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표들이 많이 발견된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정선거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. 다만
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선거 부실에 의해서 이런 표들이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주도권 큰 틀에서 종료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고 우리 그 이 대열에 좀 같이 예, 해주시면 좋겠다. 주도권.